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플로우 디지털 비주얼 타이머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거 생각보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제 취향 저격인 신제품이 하나 출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우드 감성의 테이블 조명, 바로 플로우 포터블 스탠드입니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된 블랙이나 화이트 조명, 메탈 소재로 된 조명은 생각보다 꽤 있는데 은근 우드 감성으로 된 조명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무드 조명으로는 우드 소재가 좀 있는데 유독 테이블 조명 쪽은 우드 감성으로 된 제품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무선이고 세 가지 색온도 조절, 밝기 조절, 폴딩 방식, 플리커 프리까지 지원해서 제 기준에서는 거의 단점이 없는 제품이었어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언급했던 퓨처테리어에서 진행하는 역대급 할인 특가, 첫 번째 퓨처들 브랜드라 디지털 타이머 포함 이번 플로우 포터블 스탠드까지 딱 일주일간 최소 4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중입니다. 둘 다 워낙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라 이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아마 거의 후회는 없을 것 같고 각 제품 나눔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품 좀 더 확인해볼까요? 일단 디지털 타이머는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을게요. 블랙이나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있고 우측 상단 다이얼을 돌려서 세밀하게 타이머를 조절하는 디지털 타이머입니다. 최대 11시간 59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2단계 밝기 조절, 3단계 볼륨 조절, 후면 마그네틱으로 철판에 부착도 가능하고 틸팅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타이머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오늘은 신제품 플로우 포터블 스탠드를 좀 더 확인해볼게요. 먼저 사이즈는 일반적인 책상 스탠드 조명보다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약간 테이블 조명, 미니 스탠드 조명이 더 가까운 포지션이에요. 기둥 높이는 대략 30cm지만 이렇게 폴딩 방식이라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이 각도는 0도에서 14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연출되는 분위기도 조금씩 다르고 주변을 밝혀주는 영역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예 접을 수도 있어서 파우치에 넣어서 휴대도 간편하고 무선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야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소재는 이것도 기본 베이스는 플라스틱인데 우드 무늬가 들어간 컨셉입니다. 즉 실제로 우드 소재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극가성비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라 실제 원목 우드를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막상 배치를 했을 때 너무 저렴한 느낌이 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기 블랙으로 처리된 부분도 플라스틱 소재인데 표면 처리를 살짝 모리알처럼 처리해서 그런지 얼핏 보면 인조가죽 같은 느낌도 납니다. 실제로 저도 만져보기 전까지는 가죽 소재인 줄 알았어요. 즉 원래 저가형 제품에서 보통 느껴지는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의 느낌, 그 느낌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좀 보였고 저도 나름 감성이나 퀄리티에 민감한 편인데 가격 대비 이 정도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작된 거예요. 마감도 깔끔했고 조작 방식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단 이 부분을 터치해서 전원 온오프, 순차적으로 터치해 색온도 조절까지 가능했고 꾹 길게 터치해서 밝기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밝기 또한 1, 2단계 단계별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밝기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꽤 마음에 들었고요. 무선 조명이라 선 없이 소파 테이블, 책상 위, 침대 옆, 다양한 곳에 배치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는 1800mAh, 최대 밝기로 약 3.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C타입으로 가능하고요. 플리커 프릭, 블루라이트 차단 인증까지 받은 조명이라 무드등이 아니어도 충분히 책상 조명으로 부족함이 없는 조명이고 디자인 자체가 워낙 세련되게 나와서 그냥 딱 세워만 놔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다만 사용하면서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래 베이스 쪽 무게 자체가 무거운 편은 아니라서 각도를 내리는 건 상관없었는데 위로 올릴 때는 제품 자체가 들리다 보니 손으로 잡고 올려줘야 했어요. 베이스 무게만 좀 더 무겁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이거 한 손으로도 올릴 수 있는 팁이 있어서 공유하자면 힘으로 살짝 아래로 내리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손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인데 실제 우드와 가죽 소재가 적용된 고급 버전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지만 그럼 가격이 가장 궁금하겠죠. 일단 플로우 포터블 스탠드만 구매할 경우 스탠드, 점착 메모지, 파우치까지 포함해서 40% 할인된 약 34,000원. 플로우 디지털 타이머만 구매할 경우 타이머, 점착 메모지, 파우치까지 포함해서
45% 할인된 약 25,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제품 풀세트로 전부 구매하고 싶다면 전부 다 포함해서 약 49,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건 원래 가격보다 무려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개인적으로 둘 다 세트로 전부 다 구매할 경우 훨씬 할인이 많이 돼서 이왕이면 세트 구매가 훨씬 이득일 겁니다. 아시겠지만 파우치와 메모지, 디지털 타이머와 플로우 스탠드까지 5만원 아래로 전부 다 구매가 가능하다? 진짜 엄청 저렴한 거예요. 아무튼 두 제품 가격을 감안을 했을 때 워낙 잘 나온 제품이라 취향에 맞는다면 한번 고민해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좋은 제품 선정해서 좋은 조건으로 피처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제품 각각 한 개씩 나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폼 링크 눌러서 추가로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